이테릭스. 저도 이 이테릭스라는 거를 이해하려는데 꽤 어렸을 때는 희한했어요. 서울대 무슨 과가 있어요? 서울대 미학과.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대 미학과라는 거 보고 미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대가 아니고 어디야? 철학과더라고요. 철학과는 미학이란 이테릭스. 이 미학이란 뜻이 미학. 들어봤어요? 미학. 한국말로 미학이라고 그래요. 미학. 못 들어봤어요? 미학? 들어봤어요? 미학. 미학 들어봤죠? 이 철학이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Our belief about art and natural beauty. 즉, nature of beauty. beauty라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학문이에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아름다움이 뭘까? 여러분,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희한, 희한. 희한이 어딨어요? 희한. 아름다운 게 뭐예요? 눈에 보기 편한 거? 눈에 보기 편한 거? 시연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게 뭐예요, 박시연? 응? 예쁜 게 뭔데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는 예쁜 거고, 이게 동어반복이잖아. 예쁜 게 아름다운 거야? 박지윤, 지윤이 어딨어요, 지윤? 지윤이 뭐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해본 적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막 이렇게 팍 하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쵸? 나코르익스요. 그쵸? 마약 같은 거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아름다운 건가요? 아닌가요? 봅시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뷰티의 개념하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뷰티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아까 처음에 시연이하고 희연이가 얘기했던 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그쵸? appearance. 그쵸? 얼만큼 agreeable appearance. 눈에 보기 좋은 외모. 이게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그쵸? 편협해진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라는 게, 그쵸? word root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aesthetics라는 단어 있잖아요. aesthetic. 요 단어요. 요 단어는요. 요 aesthetic이라는 요 단어는 앞에 있는 A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A를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느끼도 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 보면 맨날 한글로 뭐 했었어요? 에스테틱 전문 이렇게 써 있죠. 에스테틱, 에스테틱. 그게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뷰티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 어원의 단어가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지윤이는요? 그렇죠? 이 어원이 feeling이에요. 느낌이에요. 이 aesthetic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feeling,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 고대 히라빈들과 고대, 그죠? 로마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책이에요? 아름다운 책이에요. 내가 격렬하게 운동을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네 기분이 좋아져요. 그 feeling. 그럼 이거 어떤 운동이에요? 아름다운 운동이에요. 예? 제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어요? 수업을 듣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수업이에요? Beautiful lecture. 아름다운 수업이에요. 이렇게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행복감, blissful. 그쵸? blissful. bliss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대로면서 점점점점 좁아지면서 뭡니까? 어떤 여인의 외모라든지, 잘생긴 남자의 외모라든지, 이게 아름다움으로 의미를 굉장히 협소하게 쓰게 바뀐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원이 필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요. 요 aesthetic이라는 단어 앞에다가요. 접두어 an을 붙이죠. an. 그럼 an에 접두어가 붙거나 a가 붙으면 not, 부정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붙이면 뭐가 되죠? anesthesia. anesthesiology. 이게 뭐예요? 아무런 느낌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nesthesia. 뭐죠? 마취란 뜻이에요. 느낌이 없게 만드는. 들어봤죠? Anesthesia, Anesthesiology. 이게 마취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원래 좋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보세요.
이 미학이 왜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게 왜? 기분이 좋은 게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필라소피예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느끼는 게왜 철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안세환, 세환. 세환이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객관식으로 줄까요? 유쾌하게, 무쾌하게, 불쾌하게. 왜 살아요? 유쾌하려고 살아요? 불쾌하려고 살아요? 아마 무쾌, 기쁨도 불쾌함도 아니게 이렇게 뉴트럴하게 살려고 살아요. 우리는 왜 사는 거죠? 궁극적 목표는요? 해피니스,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삶의 그 행복이라는 거, 그렇죠? 유쾌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는 What value? 보세요. 미학이 가지는 질문이 What value art contribute to the world? Whether there is really a demarcation between art and reality. 그렇죠? Art하고 reality 사이의 차이점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Aesthetics explore this sense of taste and judgment about what is beautiful and worthwhile. 이게 지금 앞에서 이 질문하고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미학도 분야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에 관한 거예요. 예술. 여러분, 아트가 예술이라는 건 알아요? 혹시 그러면 아트가 예술인 건 알아요? 몰라. 그건 알아요? 진짜로? 진짜로 알아요? 이제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는. 저 안다고 얘기도 못하겠죠. 겁나서. 현식. 현식 어디 있어요? 유현식. 아트가 뭐예요? 그냥 아트가 뭐야? 한국말로. 미술. 좀 더 크게는요. 예술. 아트가 예술이라고 보통 허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트가 예술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죠. 맞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현식.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트는 예술이에요. 그럼 예술은 뭔데요? 우리가 예술의 데피니션을 내려보세요. 그럼 되게 황당해요.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고요. 아트는 예술이지, 예술적이지, 예술 같은 거지, 예술가야. 근데 예술이 뭔데라는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황당하게도 예술이 정확하게 뭔지 정의를 못 내려요. 어떻게 얘기해요?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음악 작곡하는 거, 노래하는 거, 뭐 그런 게 예술인가? 조각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술의 정의는 뭘까요? 아름다운 걸 통집하? 마르셀 듀샹이라는 애 알아요? 듀샹의 파운틴 봤어요? 뉴욕 전시관에다가 뉴리너, 소변기 갖다 놓고 파운틴, 샘물. 아름다울까? 누군가의 관점에서 아름답다는 건 그 사람의 관점주의지 보편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만의 예술이겠네, 아름다운 거는. 그럼 어때? 살인자가, 그쵸? 살인자가 누군가의 저 가슴을 푹 찌른 다음에 선혈이 솟구치는 거 보면서 어때요? 피가 막, 아름다워. 예술인가?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지금 처음이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중에 좀더 여러분이 좀더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랬을 때 뭔가의 definition을 etymologically, 그래서 어원학적으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설득적인 글이에요. 이해가요? 그렇게 글을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설득, definition 내리고 그게 어원이 뭐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히 설득적인 어떤 에세이의 플로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한건 아니고 한번 알고 가자는 겁니다. 아트의 원래 뜻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거로 시작했어요. 스퀘어. 원래 어원은 그래요. 스퀘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티슨, 아티팩트, 그러면 기술자, 장인 또는 아티팩트, 어떤 공예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티피셜, 그러면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예술이 됐을까? 보세요.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중에 한국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장하중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장하중 교수 들어봤죠. 장하중 교수가 썼던 책 중에 재밌던 게 여러 가지 경제학 강의도 있는데 그 사람 책 중에 그들이 말하자는 21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 읽어보시면. 그들이 말하자는 21가지 것. 뭐 이런 거. 경제학 교수인데 계량 경제학적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읽어봐도 저 석두에 가게 막 읽었어요. 잘 썼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조크가 나와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들면 조크입니다. 이런 조크가 나와요. 세 명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서로 배틀을 해요. 누구 직업이 제일 오래됐는지. 처음에 나온 애가 누구예요? 엔지니어예요. 아, 메디컬 서전이에요. 외과 의사가 나와요. 외과 수술, 메디컬 서전이 나와서 얘기해요. 자기가 대장 오래됐대. Prove it. 그러니까는 증명하죠. 자, 야, 바이블 가져와봐. 제네시스 딱 펴요. 제네시스 딱 펴니까 뭐라고 됐어요?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아담이 너무 심심해하니까는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의 립, 갈비뼈 하나 빼서 이불을 만들어주죠. 이거 봐라.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외로울까봐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서 이불을 만든, 이게 최고의 메디컬 서저리야. 내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야. 관중들이 와, 박수 쳤죠. 두 번째 직업이 뭐였어요?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 오래된 거 알겠어. 근데 그 창세기 편에서 좀더 앞에 가봐. 그 어떻게 가면 어둠과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빛과 어둠을 갈라서, 그쵸? 저, 하루를 만들고, 뭐, 뭇과 바다를 갈라서 대지와 창공을 만들고, 이런 혼돈과 무질서부터 어떤 질서와, 그쵸?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쵸? 무질서한 것부터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창조해내는 것. 이게 바로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쵸? 엔지니어의 기술이야. 즉, 우리가 첫 번째지. 그러니까 어때요? 메디컬 서전을 뛰어넘었죠. 됐어요? 마지막 직업인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창세기 최초까지 다간거 아니에요. 무질서 혼돈부터 질서와 조화를 만드는 게그 처음이잖아요. 첫 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직업이 누구였을까? Politician. 정치인이 나와 있었어요. 정치인이 나와서 한마디 하죠. 다 오래됐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태초에 어둠과 혼돈,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질서와 조화를 만들었는데 그 무질서와 혼돈은 누가 만들까? 그죠? 조크죠. 그죠? 그 무질서와 혼돈은 누가 만들까? 그러면서 정치인이 이겼다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 기술은, 그죠?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기술이에요. 그 태초의 창조의 기술은 누가 가졌을까? 크리에이터. 저 조물주죠. 신이 가졌던 거죠. 신이 이 세상과 모든 걸 창조했죠. 뭔가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저 처음에 만들었던 원인을 따라 나오면 태초의 궁극적인 그죠 하나의 원인이 있겠죠. 그게 신이겠죠. 그건 무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냈겠죠. 창조했겠죠. 근데 창조하면서 신이요 하나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해서 빡세게 일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일딱 끝났으면 그냥 쉬시면 되는데 뭐 했어요? 마지막 날은. 다 천지를 창조가 난 다음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으로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마지막 날은 그냥 쉬시면 되는데 다 만들고 나서 심심해서 흙가지고 장난치셨죠. 흙가지고 장난치면서 뭐 했어요? 나랑 똑같이 생긴 새끼 한번 만들어볼까? 만든 다음에, 저, 얘는 뭘 시킬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후, 하고 인스파이어. 숨을 불어넣고 아무것도 안 줬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만든 미완의 작품, 휴먼 빙. 휴미, 흙이란 뜻이잖아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사바스. 쉬어. 안식일로 해서 쉬었어요. 저는 성경에 그걸 읽을 때 되게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은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쉬게 했대요. 왜 웃겼을까요? 야, 신이 힘들다는 게 말이 돼요?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인데 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왜요? 성경책 보면서 지금 꼴통 같은 생각이 오는데 신이 왜 원망스러웠냐면 신이 처음부터 천지 창조할 때 하루 만들고 하루 쉬고 하루 만들고 하루 쉬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그러면 격일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 농담이 아니고 월 이제 하루 그다음에 월 계절 1년 이건 뭡니까? 자연의 섭리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주의 원리예요. 맞아요? 일주일은 전혀 자연의 섭리하고 관계없어요. 인간이 정한 거예요. 야 일주일은 인간이 정한 규칙이라고요. 하루에 반 바뀌는 건 지구의 뭡니까? 자전공전하고 관련된 거죠. 한 달은요, 달에 공전하고 공전 관련된 거죠. 1년은요,
지구 공전하고 관련된 거야. 이거 우리가 못 바꿔요. 일주일은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6일이라고 하루씩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3일이라고 4일 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 4일째, 주 3일째 될수 있게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일주일은 그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러시아에서는 일주일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러시아 전통에서는 일주일이 5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6번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주일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최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주일이 열흘이었어요. 그나마 7일 된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주일이 열흘이었다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뭐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남아있죠. 우리는 한 달을 살때 어떻게 세요? 초순, 중순, 하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 중, 하, 이렇게 초순, 중순, 하순. 그러면 일주일을 한 달에 3으로 나왔다는 거는 일주일이, 그렇죠? 열흘씩 돌아왔다는 거죠. 또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다.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실패한, 인간이 실패한, 실패하게 만든 인간이 아주 건방져요. 자기가 신을 닮았다는 이유로 신을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신이 만들었던 바다와 강을, 산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창조하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캔버스 위에다가 그거를 그리죠. 호랑이 사자를 만들 수 없어요. 돌이나 지등으로 조각하고, 그렇죠? 조형물을 만들죠. 그러면서 신이 무에서 만들었던 창조를 인간도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요. 혼돈과 무지서부터.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술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틱의 동의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크리에이티브하고 동의어예요. 알겠어요? 아티스틱의 동의어는 크리에이티브라고요. 신의 창조의 기술을 모방하려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게 앞부분에 아트하고 리얼리티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누구였었죠? 아까 누가 그랬었지? 현식이었네, 현식이요? 현식이가 예술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은 거라고 했었나요? 그 얘기가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겁니다. 이스테틱은요, 이러한 디센스 오브 테이스트, 요게 테이스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테이스트 또는 저지먼트. 버그 떴네요, 버그. 테이스트 앤 저지먼트.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거 또 나와요. 테이스트는 뭐라고 쓰냐면 취향. 취향. 저지먼트는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술 얘기하다 말고, 미학 얘기 말고 취향과 판단력을 왜 얘기할까요? 이 취향이라는 게 바로 아까 현식이 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그게 기분이 좋게 만드는 취향이 있죠. 됐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뒷장에, 그쵸? 그 유리널도요, 소변기도요, 누군가는 보면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우리는 가서, 이거 새 것도 아니야. 부분, 그게 진짜 새 것도 아니야. 쓰던 변기 갖다 놨다고요. 그분이 딱 보면 어때? 짜증나. 이게 뭐가 더럽게 이런 거. 근데 누가 보면서, 아, 새로운 시도야. 나한테 뭔가 큰 감명을 줬어. 그렇게 취향이 있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른 취향으로 느낀 애들이 있다고요. 그게 미적 감각이 다른 애들입니다. 예민한 애들이죠. 저지먼트는요, 그런 미적 감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판단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편성이요. 이게, 이 판단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칸트가 세 가지 크리틱을 씁니다. Pure Reason, 그 다음에 Practical Reason, 그 다음에 Judgment예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세 번째 판단력 비판이 뭐예요? 미학이론이에요. 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미학에서는 테이스트라는 단어랑 Judgment라는 단어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